25일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금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역전세 현상까지 겹치면서 전세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 당원협의회와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포시 체납징수 당국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빼돌려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한 고액 체납자를 적발했습니다. 인천시가 옛 시장 관사였던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5일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크게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또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전세에 관련한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피해 관련해서 지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관성 기자, 먼저 좀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24일,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 채를 소유한 채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6월 전세 보증금 6,200만 원을 주고 해당 아파트에 들어왔는데요.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됐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전세 보증금 6,2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처지였는데요. 올해 수도요금과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또 26개월간 아파트 관리비를 밀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달아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최우선 변제금만이라도 구제를 받았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크게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도저히 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좀 이런 입장이고요. 최우선 변제금 문제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에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1.2에서 2.1%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정치권은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는 또 경매나 공매가 유예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지자체나 공공이 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인천시도 특별 법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지난 24일 지원 대상 사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6월 1일까지 경매나 공매, 유예 중지 등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나 대리인이 전세 피해 지원센터나 구청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국토부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피해 주택의 경매, 공매, 유예 중지 등 구제 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168건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해서 매각 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경매 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관련 피해가 더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예,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전세 보증금 위반한 사례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이사 간 뒤에도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법원 임차권 등기 현황을 보면 미추홀구나 서구, 부평구의 경우 지난 1월까지 임차권 등기 신청이 모두 100건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갑자기 200건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도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200여 건 가까이 기록해 전세 보증금 분쟁이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계약들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6월 초 다음 주부터죠.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나는 양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 당원협의회와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 당원협의회와 시의원 등은 26일 오전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과 지하철 1호선 송내역, 중동역 등에서 부천시의회 A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합동 의정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해당 의원을 의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김포시 체납징수 당국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빼돌려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한 고액 체납자를 적발했습니다. 이 체납자는 김포시 대곤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4,2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요. 과세 시점을 예상하고 본인 명의의 경남 남해 5만 1,000제곱미터 면적의 임야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김포시는 이 체납자가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세금 징수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낮 12시쯤 부천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중동 IC 부근에서 달리던 25톤 대형 트럭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불이 나자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한 다음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외곽순환도로 방음벽과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 중 공기압 브레이크 압력이 빠지고 경고등이 들어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점검을 하던 중 트럭 엔진룸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옛 시장 관사였던 건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언제든지 들러 쉴수 있는 공간은 물론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고 하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 한켠에 오래된 건물 한 채가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옛 인천시장이 머물던 관사입니다. 그동안 폐쇄됐던 옛 시장 관사가 긴담 모퉁이 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옛 기억의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내가 여기 다녔던 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어떤 기억이 나요? 여기 이 인감로 시장님 아드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중구 주민뿐만이 아니고 뭐 어디 뭐 서울이든 뭐 부산이든 와서 예전에 그 시장 관사였던 또 아직도 변함이 별로 없는 이저 옛날에 외정시대 때의 요 주택 골목이 아주 영원히 있었으면 하는 제그 바람이죠. 신흥동 옛 인천시장 관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1.46제곱미터 규모의 목조 콘크리트 건축물로 1938년 완공돼 1954년부터 1966년까지 12년간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됐습니다. 서양 건축 양식과 구조에 전통 일식 주택 요소를 더한 문화주택의 전형적인 건축 공간 구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문화주택은 일제 강점기
특히 192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서양식 주택을 지칭하며 유행한 용어입니다. 전형적인 문화주택의 건축물이라는 점을 넘어 긴담 모퉁이 집이 갖는 역사적 가치는 큽니다. 1977년에는 일반 시민에게 매각돼 가정주택으로 이용됐습니다. 그러나 시는 역사적, 문화적, 주거적 가치가 큰 이 관사를 보존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2020년 다시 매입해 정비했습니다. 이천공간은 거의 1938년도 거의 원형을 보존한 형태로 돼 있고요. 특히 이제 흥미로운 공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공간 전체 하단에 지하에 벙커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조금씩 오픈할 예정인데 그런 숨은 공간들까지 다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심어서 시민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건물 1층은 모랫말 쉼터와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는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신흥동 일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변천사와 1920년부터 30년대 시대상을 조명하는 한 컷짜리 시사 만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2층은 건축 당시 모습인 다다미 방을 재현해 시민 서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전문 도서와 시민 기증 도서로 서재를 꾸며 소규모 강좌와 독서 모임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당은 사계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으로 단장했으며 외벽은 야외 갤러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신흥동 옛 시장 관사 역시 주거사적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는 근대 건축물 중 하나로 지역 주민에게 문화공간으로 돌려드림은 물론 인근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 관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매주 일요일은 휴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가 폭염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보호 대책을 시행합니다. 올해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요. 시는 한여름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을 집중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주 야간 순찰 확대와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숙인들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와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와 119 구급대, 인천시 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 지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노숙인 건강 상태 확인과 긴급 구호 물품 지급, 무더위 쉼터 운영과 안내 등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을 벌이고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며 6월 중에는 쪽방 거주자 221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지역주도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제3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산업과 지역개발, 문화관광과 보건복지, 청년인구와 지역환경, 지역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입니다. 또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첫 번째 회의 안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2023년 지역산업균형발전 유공포상 추천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대면으로 처음 진행됐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모두 252개의 현장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청소년으로 구성된 단체와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관, 시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11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참여 혁신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체험 공간부터 진로와 창업 상담을 통해 적성을 탐색해보는 미래 역량 체험 공간, 국제 교류와 창의 재능, 안전, 마음 건강 공간까지 다채롭게 준비됐습니다. 또 이외에도 K-POP과 K-드라마 명장면을 구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K-원더랜드와 통일부의 비무장지대 가상체험, 국립청소년수련원 6곳 등 40여 개의 메타버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